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관심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주 강한 상승세. 폴란드 전차 수출 소식 때문에 현대로템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조정을 좀 기다리자 그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연속으로 한 4일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핏 봐도 뭐 간략한 전략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자, 처음 보는 종목이다 가정하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종목일 수 있잖아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놔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전에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술적 분석은 이전의 궤적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내는 기법들로 이루어진 것이, 그죠? 기술적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좁은 짧은 기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주가의 맥점을 잘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길게 한번 놔봐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놔보면요, 일단 여기 딱 고점 부위에 가서 딱 틀어막힌 게 딱 보이죠. 참 신기합니다 이거. 자, 월봉으로도 한번 놔볼게요. 자, 월봉으로 놔보면요, 최고가는 45,000건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자, 내려오고 반등했을 때 27,000원권 정도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 자, 다시 27,000원권까지 오니까 전고점 뭐다?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국면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자, 이후 추세선 지지저항선 한번 꺼봅니다. 자, 이렇게 야, 뭔 선을 그렇게 많이 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지지와 저항이고 그쪽 가면 다 반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요, 자, 여기에서 틀어막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가장 고점 부위인 27,000원권대에서는 여지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자, 우리가 현대로템이란 회사를 물론 뭐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가격은, 그죠? 주식도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보다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리서치 팀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판단해 봤을 때 여기 27,500원은 조금 단기적으로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 생각하는 저항권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요, 또 여기 권역이죠. 줄을 딱 꺼놨는데 여기에서 밀렸는데 이걸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지지하네. 두 번이나 지지합니다. 세 번 지지했네. 그런데 지지가 자꾸 뚫히려고 자꾸 추락이가 하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쳐져요. 자, 그런데 여기 쳐졌는데 여기서 딱 수도봐죠. 좌측으로 한번 가봐요. 어머나, 와, 여기 저항권이었는데 이 저항을 뚫으면 어떻게 된다? 지지로 바뀌네요. 그죠? 그러면서 60일인근에서 강하게 반등하죠. 여기에 박스권 정도를 형성하던 현대로템이었네요. 그죠? 근데 무너지니까 이 박스권 정도의 폭만큼 추가로 더 하락해 버립니다. 반등하려 해도 여기 지지가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면서 여기 가니까 틀어막혀. 또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어막혀. 여긴가 가니까.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또 지지. 그러니까 여기 와도 또 지지.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딱 자꾸 지지하죠. 큰 흐름에서 보면요, 17,800원은 초강력 지지권이고요, 한 단계 더 여기 저항대를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을 돌파했으니 이제 여기 저항권은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22,000원권 정도는 이제 제법 강한 지지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드리는 전략이 이렇게 덥석 많이 올랐는데 덩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달라들지 말고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호랑이님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더 되죠? 고개가 껐덕껐덕 와 그렇네 그렇네 오 맞네 맞네 그죠? 목표치도 얼추 딱딱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딱딱딱 움직이는 게 다 보이죠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럼 이제 큰 흐름 봤으니까 세부 전략을 세우려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대를 어떻게 뚫었다? 이게 중요하거든. 장대 양봉을 뚫으면서 거래량 폭증하면서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지로 바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럼 21선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 2만 한 3천 원권역 정도부터 매수해 들어가도 되는데 조건 하나 있다 이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 뻥 뚫고 내려오는데 덜렁 매수에 들어가면 별로다 이겁니다. 자, 적당히 조정받고 적당히 여기까지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양봉이 딱 보일 때 그때 샷하는 겁니다. 20일 인근에서. 자, 그럼 날짜 매치 그죠? 이야기 많이 하죠. 날짜가 딱 어느 정도 매치 될 겁니다. 뭐 날짜도 그죠? 그 기간의 절반 이상 정도는 조정받아야 적당한 겁니다. 대략 여기 보면 한 14일 정도 올랐거든요. 13, 4일.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을 며칠 받고 있습니까? 4일째 조정받고 있잖아요. 절반 정도 조정받으려면 한 3일 정도 더 조정을 받고 움직여야 그래도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 사 들어갔을 경우에 날짜도 매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물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날짜는 한 2, 3일 정도 더 좀 기다리면서 너무 폭락하면 좀 조금 주저되고 적당히 그래도 조정받으면서 하루 반등도 나오고 조금 밀리기도 하면서 한 3, 4일 정도 더 조정받은 이후에 2만 3천원권 정도 그리고 20일 인근까지 정도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해 들어간다라고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그러면 기간 조정은 날짜로 이렇게 동기간 법칙을 말씀드렸다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야 좋다? 피보나치 들이대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폭 여기까지 들이대보면요. 자, 382 지점이 여기 딱 23,000원권에 딱 떨어지네. 어머나 똑 떨어지네. 이러면 여기가 강한 지지할 상황이 높아요. 왜? 23,000원권이 피보나치 이 상승폭에 382 지점에다가 조정에 382 지점에다가 이쪽 좌측으로 딱 가니까 전고점 돌파를 강하게 한 지점이니까 지지로 바뀔 것이다.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23,000원 인근에서 노리는 첫 번째 매수 시도 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여기 전고점 27,000원 인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자 과연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빵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도 제법 받았으니 가면 밀리고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얼마나 수월하게 가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매수해 들어오고요. 기관도 같이 해 들어오다가 3일 연착으로 매도 때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소산이 안 그래도 궁금하긴 한데 어디로 같이 있냐? 통 얼굴을 못 본다 야. 되게 궁금하다고 전해줘. 야 근데 너무 많네. 종목이 너무 많네. 일단 좀 보면서 자 현대로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NC소프트 닥터K와 레기와의 인연은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기 선수가 100만 원 인근에서 개 물려가지고 NC소프트를 개 물려가지고 나날이 실망하고 보내던 때였습니다. 연사가 같습니까? 자, 100만 원 때 잘 돌파하면서 탈출을 잘 해낸 이후에 NC소프트는 38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와, 그죠? 그런 사연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어줍지 않게 저점 매수한다고 들이대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자꾸 지키니까, 그죠? 여기 자꾸 지키니까, 여기 저점인 것 같죠? 물론, 여기서 이중바닥이라고 사서 여기에서 밀릴 때 잘 던지면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어떤 줄 알아요? 여기가 내 본전으로 생각합니다. 난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밀리고 나면요, 여기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 300이었는데 여기로 밀리고 나니까 플러스 200으로 바뀌어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벌은 게 아니라 100만 원 잃은 걸로 마음속에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플러스 300이라고 좋다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딱 밀리니까 플러스 200으로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유 200이라도 좀 챙기면서 가야지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면 그래도 200이라도 챙기는데 이거 내가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꼬꾸라질 때 못 던지고 하니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본전 생각나서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굴 파거든요. 그래서 올라타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해라는 이유가요. 내가 탈출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반등한 부분은 여기 저점에서 칼 손절 안 하면요. 이탈 시 그냥 땅굴 파고 갑니다. 어디까지 빠집니까? 그죠? 여기 얼마였습니까? 58만 원인데 30만 원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뭐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NC소프트 그러면 정답 나왔네. 물론 무슨 의도에서 사려 하는지는 잘 알지. 말을 안 해도 같이 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바닥권에서 자꾸 들썩들썩거리고 낙폭과대 종목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다니고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많이 못 간 측면이 있으니 지금 정도에서는 같이 그래도 대장주인데 싶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다면 인정은 되나 뭐 큰 대전제에 위배되는 면이 너무 많네요.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손절을 비교적 타이트하게 잘 하니까 여기 20일 돌파할 때 아마 샀지 싶은데 20일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뭐 한번 들이대 볼 만은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60일권역인 40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래도 올라가는 것도 뭐 있나? 120일 있네. 여기 전부 다 여기 저항이거든.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벙벙벙벙 가겠냐 싶으자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낙폭과대 종목이 셔커브링 동반하면서 나도 가자 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조정 가볍게 받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조정권에서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해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LG전자 그다음 LG전자도 자 20일 권역 돌파하니까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60일에 딱 저항에 받쳐 있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다른 섹터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도 비실비실 하이닉스도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그죠? LG이노텍은 추세 돌려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못 갔으니 같이 조금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오늘 반등하는 모습. LG 디스플레이도 자 3.9%로 강하게 반등.
자, 그러나 다 어디 위치에 있다? 전기전자는 다 60일 인근에 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60이 점처럼 못 넘어가는데, 자, 어느 순간 여기를 뻥 하면서 뚫긴 뚫겠죠. 그런데 순번이 아주 늦을 것 같아요. 순서가 뒤로 밀릴 거다. 왜? 삼성전자를 띄우는 것보다 다른 거를 탄력 있게 띄우는 게 훨씬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을 거라고 아마 기관 내부인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패대기 치는 거 봐봐. 특히 볼래요? 연기금 그냥 주구장창 패대기 칩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팹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데 어떻게 잘 가겠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팔고 있죠. 올라올 땐 쩝 사주다가. 그러니까 60일에서 크게 밀리죠.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도 그럼 수급 한번 봅시다. 연기금 최근에 조금 사들어옵니다. 기관이 그래도 조금 사들어옵니다. 최근에. 자, 그렇다면 이것도 6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단기 목표치. 20일 깨지면 이것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자, 한마디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전기전자가 지금 주도주는 아니다.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돌려내지 못하고 60일 인근에서 빌빌 싸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다.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까지 이야기했고, 소산이가 오래간만에 질문했던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맞냐? 지금 현대바이오, 기아와 현대바이오, 기아와 현대바이오. 자, 기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먼저 말하기 전에 현대차 먼저 언급한 게 나아요. 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옵니다. 근데 기관 계속 던져요. 참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죠? 연기금 연속으로 3일 사들어옵니다만 금융투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죠. 자, 먼저 좀 올라왔으니 스트레이트로 그냥, 물론 아주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5일선도 안 깨고 계속 올라오고, 오늘도 휘청휘청 했습니다만 5일선 딱 위에 올려놓고 240일 안 깹니다. 절대 현재. 자, 이거는 힘을 그래도 단기간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힘을 응축 중이다 라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고요. 이거 한번 더 가겠소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아이오닉5에, 그죠? 반도체, 독일에서 공급하는 반도체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조금 휘청휘청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땡기는 시도 나오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놨어요. 자, 이 종목은 현대차는요 외국인과 기관 싸움이에요. 외국인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도 한 22만원권 정도까지는 한 번에 간다 소리는 아닙니다만, 자, 순환매 순환매거든요. 최근에 잠깐 옆으로 갔다 오자면 오늘 바이오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죠 반등을 하려고 셀트리온과 그죠 그전에는 삼바, 오늘은 HLB,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요, 조정 받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죠? 돌려가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 섹터, 그럼 다른 섹터는, 자동차 섹터 내에 다른 종목은 추세가 개꼬꾸라져 있는지 양호한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기아차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딱 일단 받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보니까 외국인 사들어오는데 기관 팔고 있어요. 똥멍충이 기관. 그죠? 현대모비스. 어머나, 뭐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 240일이니까 일단 오늘 한번 주춤. 이틀 전에 추천했던 현대오토에버는 강하게 돌파 이후에 강하게 스트레이트 이틀 연속 5% 인근 상승. 현대위아. 와, 이거 종목들이 딱 보면 월선 이탈 안 하고 거의 쭉쭉쭉쭉 올라왔죠. 이거는 자동차 섹터는 돌려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다. 순서를, 자, 나도 한번 가자 라고 하면서 순환매 한번 들어올 때
뭐 적당히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자, 여기 라인 보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79,500원권 러프하게 8만원권 밑으로 강하게 무너뜨리면 좀 별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처질라 해도 끌어당기고, 처질라 해도 끌어당기고 뭐 있다? 그렇습니다. 21선 지지를 받아가면 저항권에서 매물 소화를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비중 계속 늘어나가고 있다 그러면 83,000원 첫 번째 돌파를 해야 여기 위로 87,000원까지 한번 단기적인 목표치 노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목표치 산정을 그러면 여기 채널을 돌파하면 여기 채널만큼 올라간다라고도 목표치 하나 달성 책정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정받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니 여기에서 얼마까지 가겠느냐 목표치 챙겨보면 되는데요. 자, 74,700원에서 83,000. 자, 끝다리 뗍니다. 러프하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9,000원. 여기 폭이 9,000원이에요. 호랑이님,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있어? 요? 없을걸? 없을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000원 더한 92,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목표치를 하나 세울 수 있고, 그것보다는 조정을 그래도 좀 받고 갔으니까 여기서 9,000원을 딱 더하면 87,000원권이 나옵니다. 88,000원. 와, 88,000원. 근데 87,200원이 여기 전고점이 딱 나오지. 그러면 88,000원 목표치가 아주 강력한 목표치로 산정해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고개가 끄덕끄덕 된다. 고개가 끄덕끄덕 된다. 1번 눌러 예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잣대가 몇 개 있는데 그 잣대가 매치가 막 몇 개가 되죠. 이렇게 아까 현대로템에서도 상승폭의 조정을 382까지 받으면 좋은데 여기 조정권이 21권역이고 여기는 앞전에 틀어막혔던 저항권이고 이러면 잣대가 몇 개가 맞잖아. 저항을 뚫었던 자리이고 강하게 여기는 지지될 확률이 높은데 382 조정권이고 어머나 두 개 맞았지. 거기에다가 21까지 받쳐주네. 세 개가 틀어맞잖아. 그럼 여기에서 나는 확신을 더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잣대 중에 잣대가 한 다섯 개 있는데 한 세 개가 시원찮아. 한 두 개밖에 안 들어맞아. 그러면 난 배팅 작게 하면 되든지 아니면 좀 더 고려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understand?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인다. 그죠? 레기는 소산이한테 이렇게 전하도록 하여라. 자, 현대바이어. 혼자 업돼가지고, 아이고. 아홉 명 보고 있는데. 현대바이오. 자, 물어보는 종목들이 허접은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 닥터케어하고 같이 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갈만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안 같아요. 그죠? 레기는 딴 종목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종목 초이스는 소산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삐져가지고 막 일러주기도 하겠지. 아, 딴 것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빨리 고백해 형님한테 이러면서 막 어쨌든 우차관 소리고요. 둘이 경쟁을 시켜놔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지지저항이 이렇게 눈에 팍팍 들어오면요 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위에는 별 필요가 없어.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그죠? 여기에서 논다니까 주가가.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럼 복습해 봅시다. 귀에 피나도록 복습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익혀나가게 하는 게 닥터케이 목표예요. 그죠? 자,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가 지지됐었는데 크게 무너지죠. 그럼 반등할 때 어떻게 된다? 어머나, 이거 뭐 저항받네? 그죠? 그리고 여긴 또 지지했어. 반등하려고 막 했어. 반등하려고 했는데 무너지죠.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네. 이거 뭐야 이거 지지저항. 뭐야 이거. 이야, 여기 가니까 계속 틀어막히네. 이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것만 알면 주식할 때 훨씬 확률이 높다니까요. 이거 뭐 끼워 맞추기일 것 같아요. 딴 거에 다 들이대 봐봐. 틀리는가. 이 지지와 저항에서 반응을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항권인지 모르고 이거 사니까 문제다 이거지. 지지권에 사서 저항권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에건 올라올 때 가만히 있다가 저항권에서 빠질 일만 당분간 남았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뚝 들이대니까 사자마자 꼬꾸라진다니까. 그리고 웬만큼 빠지고 나니까 쫄아가지고 더 빠질까 싶어 팔고 나니까 지지권에서 반등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거꾸로 엇박을 타니까 그런 겁니다. 혼자서 난리네. 어 소산 혼자서 난리다 소산. 응? 그죠? 자 그렇다면 광분 좀 했다. 자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이런 데 사는 거 별로다 그러잖아. 그죠? 안 샀을 거야 아마. 그럼 여기 돌려내니까 이제 추가로 이만큼 목표치가 딱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돼본 거잖아. 그러면 뭐 답 다 나왔네. 여기가 계속 틀어막혀 있던 여기 권역. 여기 권역이 강력한 저항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고 그럼 또 언제 어떻게 해야 했다?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제 대략 큰 그림 봤으니까 그럼 세부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거죠. 자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간 자리가 21,000원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정도 올라온 이후에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여기를 상승폭으로 보면 될 것 같고 29,000원권이죠. 그러면 8,000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8,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정도 여기서 올라갈 때 8,000원 더하면 35,000원이네. 어머나 아유 참 진짜 미치겠다. 그죠? 이거 초강력 저항권이다. 근데 왼쪽으로 딱 가니까 뭐가 있다. 여기 막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네. 그럼 여기 34,000원권 여기는 초강력 저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캐고 빰빰빰빰빰빰 어떻게 가는지 잘 보면 되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종목이다. 난리 부르스를 많이 치는 종목이니까 윗골이 열나 달고 올라갔다 빠졌다 상당히 부르스를 많이 치는 종목이니까 뭐 적당히 여기 32,000원권 정도에서 만약 밀린 시도 넣으면 차익 실현해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도 윗골이 제법 달았거든. 치고 가다 밀리는 시도 넣으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해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27,000원 깨지면 손절. 야, 이 정도면 똑부러지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고요. 댓글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현대바이오, 기아. 카카오 게임즈, 원익, NC, 자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야 렉이야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대응이 되냐? 오우 찐이 오래간만. 이제 댓글을 보니까 봐라 인사도 빨리빨리 못하네. 야 이 내가 세력이다. 이 친구하고 그죠 무료방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맥주 한 잔 한 적이 있는데 이름도 다 기억해. 그죠 벌써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죠 잘 지내냐? 자, 그래서 게임주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카카오 제가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많이 리바이벌 하긴 좀 못하긴 한데 가볍게만 게임주 섹터 그러면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가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냐? 렉이
카카오 그룹 바닥권에서 급등, 그죠? 여기 다 설명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리바이벌 하긴 좀 그런데,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그죠? 하반기에 기대감, 앤드, 뭐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카카오 7%씩 나오는, 아, 돌파하는 모습들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들이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그죠? 카카오 게임즈는 어저께까지, 그죠? 강세를 보였고,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카카오가 그래도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그래도 가장 대장이고 하니까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 들고, 기간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뱅크 바로 60일 위치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일단 60일 저항권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 요거는 120일 인근까지 올라가 있는 좀 임박한 상황이니까 덜렁 잡는다면 좀 부담스럽죠. 자,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을 때 매수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종목을 너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저항권에 좀 임박했고 그 저항권에서 좀 밀린다면 조금 차익 실현했다가 밀릴 때 이평선들 올라올 테니까 지지권에서 팔아먹은 거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세우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컴투스 홀딩스는 제가 잘 안 보니까요, 컴투스로 이야기해도 뭐 비슷한 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 60일 돌파하면서 양호 모습 보이죠?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선이 그냥 꺼지는 선이 아니에요. 이런 선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평선이 돌파했으면 지지가 되니까 밀릴 때, 저 지지권에서 반등할 때 매수 포인트 찾으면 되고요. 이러한 저항권에서 밀릴 때는 잘 매수했다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죠? 그게 요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큰 낭패 없습니다. 언제? 가능한 한 이렇게 우상향일 때 좋지. 이거는 최근에 워낙 급등하니까, 그죠? 뭐 들이댔다고 이야기하는데, FM은 이렇게, 그죠? 우상향할 때 그렇게 지지장에서 매수 매도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올려봐. 그러면 다른 사람 건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해요.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한 거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스닥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밀리죠? 이게 추세입니다. 호랑이님, 종목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함부로 거스르면 안 돼요. 그죠? 이 저항권에서 여기 틀어막혀 있던 저항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바뀌더라? 지지로 바뀌는데 이게 강하게 돌파하죠.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크게 쫄지 말자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인버스 좀 넣어주자 그러잖아. 그죠? 너,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하면서 지나간 방송들이나 뭐 숨겨놓지 않습니다. 방송 추천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거 뭐 빠졌다고 없애고 이런 거 일도 없어요. 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빠지는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틀린 확률이 높은지 맞는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땐 스스로 어느 정도 카운팅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20여 년 동안 몸에 배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확률을 내보니 그게 확률이 높더라 생각하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복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카운트 해보시고 맞네 확률 높네 하면 여러분들 걸로 첨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2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야간 시간대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조금 더 참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셔야만 제가 힘내서 방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세 분, 네 분도 보시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요. 지금은 12분 들어와 계시네요. 자, 녹화 방송을 올려도 100조회를 못 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지겠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생방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굿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